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께 골프 스윙 지도라고 해서 정리를 쫙 해드렸습니다. 먼저 공을 갖다가 쫙 해서 완벽한 터치를 먼저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고, 오른손으로 그리고 왼손으로 밀어주면서 쭉 당겨주는 왼손 스윙의 시작, 그리고 몸통 스윙의 시작은 이 왼 광배. 그리고 나서 하체로 내려간다고 그랬죠. 그래서 이 왼 골반을 놓고 왼 골반을 빼고, 그리고 마지막 최종 기술은 이 무릎을 넣었다가 벌리고 골반을 당기면서 일어나는 이 스쿼트 동작을 하는 게 이 스윙의 지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런데 여러분의 운명은 지금 골프 선생님이 어떤 것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에 매우 슬프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. 아니, 선생님들이 그냥 여기서 아유 들어서 이렇게만 하도요 충분히 골프 칠 수 있어요, 그런 이 옥선생 같은 선생님을 만날 수도 있고, 아니면 어떤 분들은 아 맞아 요즘에 스쿼트를 하니까 좀 내가 잘 내공이 잘 맞는 것 같아, 그런 거에 재미를 붙여가지고 딱 오니까 어? 완전히 초보 골퍼인데 초보 골퍼한테도 이게 될까? 하면서 스쿼트를 넣었을 때 이건 여러분들의 골프 운명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. 아, 제가 오죽했으면 골프 스윙 지도를 여러분께 드렸겠습니까? 그렇죠? 아, 여러분의 실력은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왼쪽으로 가는 건 매우 선택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. 가령 여기에서 왼 엄지를 쭉 가고 왼 엄지를 쭉 가서 이러한 피니쉬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왼손만 쓰면 굉장히 쉬워요. 그런데 지금 공 딱 쳤을 때 쫙 소리가 나잖아요. 이건 기본적으로 원천 기술, 원천 본능 뭐 그런 것들이 쫙 그냥 공만 보면 칠 수 있는 이러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. 근데 제가 이 레슨을 드렸더니 최근에 우리 멤버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이 토우로 이용하는, 제가 토우를 사용해서 스윙을 하는 방식에 대해서 최근에 레슨을 해드렸어요. 그랬더니 터치가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. 그런데 그 느낌을 가지고 쥐어 박으려고 했더니 정확하게 안 박힌다고 그래요. 이 원천 기술이라는 거는 오른손으로 박는 거지만 이 오른손 전체를 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순간에 손목의 움직임도 있을 것이고 그 순간에 이 지문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, 즉 마이크로 스윙 기술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래서 들었을 때 오른 검지를 이용을 해서 쫙 그 순간에 잡아챌 수 있는, 아니면 잡아 누를 수 있는 그런 기술도 모두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하루에 8시간씩 매일 10년 이상을 연습을 한 선수들과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래요 구력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연습했을 때 한두 시간 그걸 뭐 매일 했겠습니까? 어떻게 비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. 만약에 내 골프를 냉정하게 생각을 했을 때 이상해, 오늘은 80대를 쳤어, 그런데 내일은 갑자기 90대가 나오고 그 다음날은 100개 가까운 스코어가 나오고 막 들쭉날쭉 한다고 한다면 그런 분들은 구력이 좋아서 스코어를 만드는 거지 절대로 이 터치 감각이 좋은 게 아닙니다. 여러분 명심하십시오. 정말 제가 앞으로 이 오른손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을 시켜드릴 거거든요. 그런데 실제로 이런 터치만 잘 만들어도 여러분들 플레이한테 아무 지장이 없고요. 또 저는 이렇게 치다만한 듯한 스윙은 싫은데요? 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고, 치고 피니쉬를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을 해서 가는 패턴의 스윙을 해도 여러분들이 낼 수 있는 거리 다 낼 수 있고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 그런 모양 다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제발 되지도 않는,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꼭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제가 볼 땐 무지개가 보인다고 해서 무지개의 끝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입니다. 이젠 제발 저와 함께 현실을 직시하고 정신 좀 차리시죠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. 좋아요, 구독은 Tom.